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다들 한 입만 먹어도 감동에 눈물이 나오는. 이거 광고 아닙니다. 아무튼 감동란 다들 먹어봤지? 간도 되어 있고 좀 다르잖아? 이걸 집에서 절대 못한다던데. 이게 사실일까? 일단 감동란은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 가장 먼저 반숙을 만들어야 하니까 엄청 잘 익혀야 해. 적당히 익히다 찬물에 식히고, 익히다 찬물에 식히고를 반복하면 흰자는 더 탱글, 노른자는 더 촉촉해져. 그리고 삶을 때는 계란을 이리저리 조금씩 굴려주면 노른자가 딱 가운데 있어서 보기 좋지. 이렇게 계란을 8분간 적당히 잘 삶아놓고 찬물을 때려박아서 껍데기가 적당히 힘이 빠졌을 때 밀폐용기에 물 1리터당 소금 5큰술을 넣어서 계란이랑 같이 담가주는 거야. 이대로 한 8시간만 냉장고에 넣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돼. 초딩 과학 시간에도 배우는 그 위대한 삼투압 형님이 오셔서 계란에 간을 해주게 되거든. 계란 안보다 밖에 소금물이 짜니까 계란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기어나오면서 계란이 상대적으로 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바뀌는 거지. 이렇게 간도 되어 있고 탱글한 게 진짜 감동란이 맛있는 이유기도 하잖아. 근데 내가 이거 한번 해봤는데 재미도 감동도 없고 깨지고 지지고 볶고 난리밖에 안 되고 심지어 잘 된 것처럼 보여서 먹어보려고 하니 이건 또 완숙이고 정말 개고생했거든. 진짜 공장에서 레시피대로 뚝딱 나와서 상자에 실려 트럭 타고 내 집 앞 편의점까지 날라와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훨씬 더 감동이니까 절대 집에서 해먹지 말고 밖에서